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여부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마 자격 문제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. 장 전 교육감의 입당과 관련해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데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어제 전남도지사 출마에 나선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입당 여부를 심사했습니다. 심사위 회의에서는 장 전 교육감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저는 뭐 당에 뭐 이상이 없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할 겁니다. 하지만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 심사위 회의 결과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내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. 장 전 교육감의 입당에 반대하는 이춘석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심사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당 최고위 역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.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선 출마 자격 논란 역시 오늘 열리는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판가름 납니다.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 여부와 김영록 전 장관의 자격 논란이 정리되는 대로 민주당의 전남지사 경선 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